지난 토요일 낮 12시 딱 점심시간이죠. 광주의 내노라하는 요리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. 어우,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 음식들은 물론 다채로운 기술을 선보일 청년 셰프들이 이 청년 상인 경연대회에 참가한 건데요. 과연 어떤 음식을 선보일지 직접 들어보실까요? 슈가 흔하면서도 그렇게 지금은 많이 팔지 않는 음식인데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맛있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나와봤습니다. 제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 좀 스스로 대한 이제 반성도 해보고 이제 자극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러 나와보게 됐습니다. 사실 이 청년 상인 경연대회에 참가를 신청한 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창업자 7개 팀과 예비 창업자 3개 팀, 총 10팀이 1차 경합에 참가한 겁니다. 딱 100분가량 주어진 제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요리의 퀄리티를 한번 보세요.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잠시만요. 침 좀 먼저 삼키고 가시게요. 한우 다다키에서 문어 탄탄나베, 빅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음식이 다 모인 겁니다. 때문에 시민분들 이 맛있는 냄새를 그냥 지나칠 수야 없죠. 현장에서 선착순 40분을 시민평가단으로 모셨는데요. 다들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. 되게 젊은 나이에 되게 그 열정과 용기와 이런 게 되게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지금 현재 아이가 요리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더 내 자식 같고 그러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하나하나 먹으면서도 다들 이런 정성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 이렇게 맛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식 같고 아들 같은 청년 셰프들, 말 그대로 젊은 요리사들이잖아요.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이 청년 셰프들이 과연 어떻게 광주의 밭을 요리할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. 저희 고장에 나는 이제 청년 지역에서는 해산물들이나 재료들을 가지고 농용을 해서 요리를 해서 다른 지역에 선보일 수 있는 내륙 지방이나 서울 쪽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들이 한다고 해서 맛에 대한 열정이나 깊이가 좋은 게 아니니까요. 많이들 이제 청년들이 하시는 가게들 많이 찾아주시고요.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.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총 9분의 전문 심사위원분들의 날카로운 심사와 아까 음식 맛을 본 40분의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한데 모여 청년 상인 경연대회의 1차 평가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. 스타 청년 상인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청년 상인 광주의 맛을